계절이 딱 한 번이면 좋은데 네 번이나 되니까 그 네 번이 하나하나 다 예쁘고 설레니까 계절이 늘 그 사람 손을 잡고 와. 40대가 겪어서 사춘기라잖아. 어? 몸도 변하고 뭐 낙엽만 굴러가도 막 눈물 나고. 되게 마음을 움직이는 건 공감과 위로가 아닐까. 그래서 우리 화양연화가 드라마에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. 여러분 모두에게 저희 드라마가 화양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감을 이끌 수 있도록 제 재연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회장님 덕분에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. 경제 범죄, 부정부패, 불법 탈세, 더러운 건 다 아는 천하의 개새끼. 손을 쓸 수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헤어진 게 사는 내내 목에 가시처럼 아팠으니까. 날이 추우니까 금방 올 거야. 조금만 기다려. 나는 뭐 천국은 자주 가. 알바 해븐, 김밥 해븐. 엄마 너밖에 없고 너도 나밖에 없으니까. 선배는 선배 자리에, 나는 내 자리에 있어야지. 조지 클론이랑은 좀 닮긴 했어. 뭔가 섹시하고 중후한 게 있어.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또다시 학교를 나섭니다. 승마까지 시키면서 곱게 키운 딸이 운동권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거 아시면 부모님이 참 좋아라 하시겠다. 이 얼굴을 두 번이나 보신 건 진짜 제 바닥까지 다 보신 거니까 책임을. 안 들려. 네. 그니까 선배는 왜 데모도 하고 공부도 해요? 아니 기부 같은 건 할 만큼 하지 않았나? 감히 누구 아들을 건드렸는데. 피아노나 뚱땅대면서 여기 가게 자랑이야? 숨도 쉬지 마. 뭐 하기 싫어? 그럼 일주일 안에 싹 다 치워. 캐롤이요? 아니 캐롤, 댕댕. 나부터가 사람이 아닌데. 누가 누굴 만들어. 내가 네 옆에 있을 거니까. 선배가 왜 내 옆에 있어요? 되게 귀엽기도 하고. 나 아는 척하지 마. 그리고 오늘부터 사귀는 거. 좋겠다. 좋겠어. 프라이데이.